f의 2 이상의 자연수에 대해서 실수 a 는 a의 이거 실수 개수 값이 달라지는 경우는 a가 양수냐 음수냐랑 얘가 홀수냐 짝수냐랑 이거인 거잖아. 그럼 홀수 짝수니까 예를 들어서 홀짝을 좀 줄여서 1, 2, 2, 3 하자. 2, 3. 짝수, 홀수. 홀수 합시다. 홀수에다가 얘는 양수냐 음수냐가 중요한 거니까 양수. 홀수 제곱근은 이게 양수든 음수든 무조건 1이지.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홀수 제곱근이면 얘가 음수여도 실수는 1인 거고 짝수에서는 오른쪽에 양수가 들어가게 되면 2가 되고 짝수일 때는 오른쪽에 음수 들어가게 되면 0일 테고 요것만 다 기억을 하면 돼. 그럼 기억해서 n이 홀수일 때 하니까 얘는 뭐를 쳐다봐야 되냐면 짝수 된 거지. 짝수고 마이너스 음수에 대한 홀수 거듭 제곱을 하면 뭐가 돼? 루트 2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소리야? 마이너스에 대해서 홀수 음수잖아. 그래서 짝수의 음수 제곱근이니까 얘는 0이다가 맞는 말이 되는 거고 복잡해 보이지만 니은? 이거 홀수니까 얘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. 얘는 무조건 1이야. 요거 두 개에서 2가 되면 되지. 만약에 B가 양수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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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잖아. 양수면 2 되고 양수면 2 돼서 4 안 되지. 안 돼. 음수면 0 되고 0 되면 4 안 되지. 뭘까 그럼? 우리가 이 중에서 안 한 게 뭐가 있을까? 0이 빠졌잖아. 그래서 F의 홀수든 짝수든 옆에 0이 오게 된다 그러면 얘는 또 0이 0이 아니라 한계지. 이게 빠뜨려진 거기 때문에 아 그러면 여기에서 이거를 양수도 음수도 안 되니까 요 둘에서 알게 된 게 뭐냐 그러면 B는 0이구나 A는 모르겠고 그래서 여기에서 알게 된 게 F의 4의 AB는 얘가 0인 거지. 그래서 1이 될 것이다 는 맞는 말이야. 자, 디귿은 여기에서 봅시다. 이게 2가 된다라는 말은 얘가 짝수고 얘가 양수란 말이고 1이 된다라는 말은 1 되는 경우는 이건 적어야 되려나? 홀수랑 얘는 모르겠다 경우가 1이 가능하지. 그러면 홀수랑 0 또는 이것도 가능할 텐데 이건 좀 넓은데 다시 한번 적어야 되겠다. 2가 되는 경우는 짝수랑 양수는 필수고 1이 되는 경우는
0부터 해볼까? 그냥 자연수이고 얘가 0이 돼도 괜찮은 거고. 그 다음에 또 1이 되는 경우는 여기가 홀수고 얘는 아무거나 와도 괜찮은 경우. 그럼 이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얘는 뭘까를 첫 번째 경우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m 더하기 n은 여기가 아무거나 와도 되는데 a, b가 두 개가 곱하면 얘는 0이니까 첫 번째 경우에서 여기 경우에서는 f의 m 더하기 n의 a, b 값은 여기가 모르겠다, 여기는 모르겠다의 얘가 0이기 때문에 얘는 1이 되는 거고 요 경우에서는 얘랑 더하게 되면 홀수 되고 모르겠다지. 그럼 얘는 몰라도 얘가 홀수가 되면 1이겠지. 그러니까 1 하나 절 하나 1이 되더라. 그래서 맞는 말이야.